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바로 우리 삼천당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뭐 오늘 삼천당제약 정도면, 솔직하게,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구나라고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죠. 예, 오늘 뭐 기술주고 나발이고 뭐 오늘 다 개작살난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어요.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어뭐 바이오들은 오늘 버텼다라는 게 결국 포인트예요. 예, 바이오는 버텼다라는 게 결국 포인트입니다. 예, 바이오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뭐 모르죠, 저도. 예, 그러니까 지수를 이제 방어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지킨 것 같긴 한데, 예? 뭐 지수를 지킨다라는 관점으로 지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바이오, 뭐 삼천당제약, 뭐 HLB도 많이 안 빠졌죠? 알테오젠 좀 빠졌네요. 예. 어쨌든 간에 삼천당제약은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역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행이죠. 오늘 비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3, 5, 6, 6, 4, 4, 6, 5, 2, 5 이런 식으로 다 빠져서, 그러니까 2에서 5%는 다 빠, 그러니까 2에서 6%는 다 빠졌어요. 근데 우리 삼천당제약은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 요 구간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15만 원 라운드 피겨 구간이나 뭐이 61선의 구간이 밑으로도 열려 있습니다만, 만약에 혹여나 삼천당제약이 6만 원 온다? 여기 온다? 아, 6만 원이란다. 60일 이동 평균선 깨고 15만 원대로 내려온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죠. 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가격 구간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삼천당제약은 저는 아직 기대감도 엄청나게 받았다. 혹은 기대감이 나와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지금 냉정히 삼천당제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삼천당제약이라는 뭐 회사가 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근데 정확히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고, 정확히 이 기업이 무슨 재료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네. 난 솔직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솔직히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 그걸 여러분들, 내 종목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슈를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홀딩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뭐 그냥 올라가네, 뭐 누가 좋다던데 라고 해서 매수한 것과는요, 여러분들, 천지? 무슨 천지야? 저기 뭐 태양하고 지구 차이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주가가 막 빠져요. 지금 18만 원대에 있다가 15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누군가는 무슨 생각해요? 아씨, 이거 왜 빠지지? 아, 왜 이렇게 빠지지? 도대체 왜 빠지는 거지? 뭐 악재 있나? 이러고 있다고. 예. 근데 뭔가 우리처럼, 아니 아직 제대로 재료 나오지도 않고, 응? 남들 다 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본 게임 터지는 건 아일리안데? 라는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과는 여러분들 천지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로 만약 60일선에 온다, 네? 라고 하면 여기서는 한번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아싸리 요번에 장 빠질 때 그냥 와훅 밀어버렸으면 완전 기회 땡큐인데 사실. 네. 근데 일단은 요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 구간 버티는지. 여기예요. 이거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깬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야.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간 다음에 그냥 편하게 12만원 돌파하는 거 보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깨서 15만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추가해봐도 될수 있는 그런 뭐다? 그런 뭐다? 기회가 될수 있다. 차라리 이런 시장에서 기회 주는 게 땡큐긴 한데, 뭐, 굳건히 잘 버티더라고요. 역시 이유 있는, 재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다?
좋다. 잘 버틴다. 오늘 더군다나 바이오가 지금, 근데 오늘 냉정이 바이오까지 밀려 내려갔다라고 하면요. 오늘 뭐, 사실 바이오까지 밀려 내려갔다 하면은 오늘 진짜 쉽지 않은 또 하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좀 바이오가 좀 버텨준 게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너무 힘든 시장이었어요.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아, AI는 대세다. AI는 대세야. 역시 대세야. AI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반도체 열심히 매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진짜 원큐에 날아가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할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군TV 주도주 체험 다음 주가 정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고 싶어도 받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체험 받으셨던 분들도 저희가 마지막 체험인 만큼 다 초대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3000당 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 이번 주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